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 수국, 6월의 수국 세순의 근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수국 아이들 어떻게 깨어나고 있는지 함께 보실게요. 자, 2월 중순이 시작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수국, 일반 수국, 꽃을 머금은, 꽃눈을 이미 만들어서, 지난 가을에 이미 만들어서 겨울을 보낸 수국의 새순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는 오전 9시 경이 되었는데 5.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습도는 74%입니다. 와,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진 아이들은 앞으로 꽃이 활짝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작은 꽃눈들이 올라왔는데 이 아이들이 꽃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100%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아이들 중에서도, 이 꽃눈 중에서도 꽃이 될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줄기라 하면 이렇게 작년부터 꽃눈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꽃이 될 확률이 90%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원래는 꽃을 잘랐던, 꽃대를 잘랐던 가운데 양쪽에서 곁가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6월에 이렇게 새 잎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측면에서 곁가지에서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하나 이렇게 살아남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꽃을 피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키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기를 다 잘랐죠. 옆에서 지금 곁가지에서 나온 새눈들입니다. 보통 꽃을 잘랐을 때 나오는 곁가지의 순서와 그냥 가지, 키를 낮췄을 때 나오는 순서들이 원리는 같은데요. 이 아이들 보니까 거의 죽은 아이들도 보이고, 올해는 정말 몇년 만에 늘 로지에서 그 월동을 실패했던 아이인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서 실내에서 월동을 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 내내 푸른 잎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지금 다시 2월 봄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잎들도 보이지만 그냥 저는 아직 떼지는 않았고요. 이대로 이제 수영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키가 상당히 올해는 이제 올라가면서 피어낼 것 같습니다. 이 수국 같은 경우는 렘브란트 돌체식이라는 아이인데 꽃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작년에 꽃을 봤는데 아주 아주 하나도 곁가지에서도 거의 죽지 않고 다 순을 내어주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추위에 강하다는 아이인데 전부 가지 가지마다 꽃눈을 머금고 이렇게 푸른 잎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수영이 좀 예쁘게 된것 같아요. 그때 피었을 때 꽃만 잘랐는데 수영이 예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네요. 작년에는 딱이 자리에서 꽃눈에 곰팡이가 껴서 뜯어낸 수국들이 좀 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록에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올해는 제가 이 미니 비닐하우스를 이곳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미니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깔았는데요. 제가 낙엽이 떨어져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겨울을 보내고 있고 이문 자체도 그냥 지퍼도 잠그지도 않았어요. 바깥 공기는 많이 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공기가 조금 더 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렇게 한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오죽 수국인데 낮게 있는 삽목 줄기에서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진 자태네요.